제주도는 지난달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학교 유치 대신에 미래성장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기본 구상 발표 후 민간기관과 국가기관 등에서 관련 문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도의원들, 단순 공업단지가 아닌 민간기업 유치와 우주산업 등과의 연계를 주문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한 탐라대학교. 최근 제주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연구개발 중심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1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탐라대 부지 활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현장 방문에서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기본구상 발표 이후 도시계획과 신산업 관련 부서들을 포함해 워킹그룹을 재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민간 연구기관들의 방문 요청이 있었고,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문연구원에서 그쪽하고 조금 협의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그 협의 동향에 맞춰가지고 늦어도 다음 달에는 한번 정도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단순 공업단지로의 조성이 아닌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한 민간 주도 개발과 최근 발표한 우주산업 관련과도 연계해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R&D 쪽으로 갈 거라면은 민간에 있는 유수한 뭐 대기업이나 그런 쪽을 이렇게 뭐 유치를 해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어야 이쪽이 이제 다시 살아나지. 그동안 탐라대 부지 활용이 매번 계획에 그치며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만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거 10여 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또 계획만 10여 년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 예, 마을도 전향적이시니까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 오든 뭐 대기업이 오든 그래 뭐 전체적으로 봐서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오면 더 좋겠지만 저희 마을 입장에서는 이 마을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와야.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이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